지난 2017년 글로벌 출시된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2세대 티구안에 공간의 여유를 더한 모델입니다. 국내에는 2018년 5인승 티구안 올스페이스 모델로 첫 선을 보이게 되었고요. 지속적인 고객의 수요로 인해 2020년 폭스바겐 코리아 최초의 7인승 SUV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익스테리어 디자인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특히 이번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새로워진 이 전면부는 폭스바겐 SUV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강렬한 인상을 선사하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전면을 길게 가로지르는 라디에이터 그릴 라이팅은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범퍼 디자인은 이전 세대보다 SUV가 지닌 스포티함을 한층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후면은 폭스바겐 SUV만의 정제된 카리스마를 한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조각과 같은 그래픽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티구안 올스페이스만의 존재감을 돋보이게 합니다. 차체 하단의 히든 머플러 팁과 크롬 마감 장식 또한 SUV만의 다이내믹한 감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이전 모델 대비 전장은 30mm 길어지고 전구는 15mm 낮아져서 보다 스포티한 비율을 구현해냈습니다. 여기에 2790mm의 긴 휠베이스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길어진 4730mm의 긴 차체는 디자인 완성도 측면뿐만 아니라 7인승 SUV로서 당당한 존재감을 완성시키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pace for All이라는 메시지처럼 무엇보다 이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지닌 강점 중 하나는 바로 공간입니다. 3열에 마련된 두 개의 추가 시트를 통해 최대 7명이 탑승할 수도 있고 이를 적재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최고의 공간 활용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열 시트를 폴딩할 시에는 최대 700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2열과 3열을 모두 폴딩할 시에는 최대 1775리터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인테리어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인테리어는 최신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어 운전자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먼저 10.25인치 고해상도 디지털 계기판인 디지털 콕핏과 콕핏 프로와 9.2인치 MIB3 디스커버 프로 인포테인먼트를 통해 디지털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무선 앱 커넥트를 통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별도의 물리적인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또한 제공합니다. 인테리어 컬러 트림은 블랙과 브라운 총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블랙 인테리어의 경우 모든 외장 색상과 결합이 가능하고 트렌디한 감성의 브라운 인테리어 시트는 퓨어 화이트 외장 색상과 조합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객 수요가 높은 퓨어 화이트의 경우 블랙과 브라운 시트가 모두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은 개인의 취향에 맞는 보다 폭넓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에 적용된 첨단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에는 가장 진화된 인터랙티브 라이팅 기술인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전방 카메라, 지도 데이터, GPS, 조향 각도 및 차량의 속도를 기반으로 야간 주행길을 특히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다양한 주행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명 활성화를 보여주는 다이내믹 라이트 어시스트와 코너링 상황에서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라이트를 밝게 비추어주는 다이내믹 코너링 라이트 또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에는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IQ 드라이브가 기본으로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트래블 어시스트의 경우 전방 카메라와 전후방 레이더 및 초음파 센서를 기반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가 모두 통합되어 운전자의 주행을 능동적으로 보조해줍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차량의 속도와 차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운전자에게 보다 편안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탑승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풍부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엔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품 담당자로서 아마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 고객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드디어 2.0 TSI 가솔린 엔진을 품은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 모델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새로운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2.0 TSI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주행 범위에 해당하는 1600에서 4300 구간에서 30.6km의 최대 토크를 발현하여 도심형 SUV로서 더욱더 쾌적하고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최대 186마력의 출력을 통해 다이내믹하고 강력한 주행 경험 또한 제공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퍼포먼스를 갖춤과 동시에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저공해 3종 친환경 차로도 분류가 되어 공영 주차장 할인 혜택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드라이빙 환경을 위해 편의사양도 풍부하게 탑재가 되었는데요. 국내 고객들에게 필수 옵션으로 손꼽히는 앞좌석 통풍 시트를 비롯해서 뒷좌석 히팅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3존 클로마트로닉 자동 에어컨, 헤드업 디스플레이, 트렁크 이지 오픈 앤 클로즈 기능 등 다양한 편의사항이 적용이 되어 이번 티구안 올스페이스와 보내는 모든 시간이 더욱더 편안하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티구안 올스페이스 모델의 컬러 구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인테리어 부분에서 살짝 언급해드리기는 했었지만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에는 퓨어 화이트, 아틀란틱 블루, 플래티넘 그레이 등 총 5가지 컬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하는 19인치 오클랜드 휠이 적용됩니다. 이렇듯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이전 모델 대비 상품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상품을 기획하는 데 있어 제가 가장 크게 중점을 주었던 부분은 바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화된 인터페이스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사양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Q 라이트, 트래블 어시스트, 앞좌석 통풍 시트 등이 이번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에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가격과 고객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5,098만 6천원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액세서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국내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총 소유비용 절감을 위한 5년 15만 킬로미터 연장 보장 보증 프로그램과 사고 수리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